유충채 관리 논란에 휩싸여 올해 초 새로운 운영 주체를 맞이했던 광주 동물보호소가 또다시 위기에 처했습니다. 위탁업체가 4개월 만에 운영 포기 의사를 밝힌 건데요. 또다시 운영 파행에 이르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자세히 취재해봤습니다. 동물보호소 상황이 굉장히 지금 열악해요. 시설 자체도 굉장히 노후화돼 있어요. 지난해 KBC 모닝와이드에서는 광주 동물보호소의 열악한 관리 실태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 위탁 운영 주체가 전남대에서 동물사랑 네트워크라는 민간단체로 바뀌었는데요. 그런데 지난 3일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던 이 단체가 광주시에 돌연 위탁 포기 의사를 전달해왔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제 그 민원하고 그 예산상의 문제인데요. 동물사랑 네트워크도 동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리를 하지만 기대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운영비라든가 또는 인력이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동물보호소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구조 포획 업무가 각 구청으로 넘어가 보호 관리 업무에 더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업무 축소에 따라 운영 예산이 감소하면서 재정적 어려움은 여전하다고 하는데요. 광주 동물보호소가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보호소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4개월 만에 250도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40% 정도 증가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인력이라든지 재정이 이렇게 뒷받침돼야 됩니다. 올해 광주 동물보호소에 편성된 예산은 3억.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 유기동물인 만큼 인건비에 약 4천만 원, 시설 포함 운영비에 2천만 원 등이 사용됐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와 후원이 꾸준히 이어졌기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얼마 전부터는 후원이 또 끊겼다고 합니다. 네, 초기에 1월 달에는 어느 정도 후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일반 자원봉사자분들도 많이 와주시고 또 아픈 동물들에 대해서 또 자발적으로 치료도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 와중에 일부 그 불만을 가지시는 봉사자분들이 이제 민원을 많이 넣으셨어요. 근데 이제 아예 일을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하고 또 마치 동물을 학대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동물 보호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부 봉사자들이 운영 지침을 따르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통제에도 따르지 않아 경찰이 출동한 경우도 3회 이상 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타시도의 동물 보호소보다는 그 상당히 좋은 성적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계시는 이제 광주 시민들 어떤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을 예산상이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최근 광주시는 추경을 통해 1억 4천만 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시설을 보강하고 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지만 운영단체는 잦은 민원과 운영 간섭에 결국 두손두발 들고 말았는데요. 광주 동물보호소는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운영 주체가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새로운 단체를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이 운영권을 포기하는 게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동물보호소를 위해서 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시는 동물보호소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수탁기관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앞서 시민들의 빗돌어진 관심이 오히려 동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이슈 뉴스였습니다.